성탄절의 핵심 메시지는 기쁨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또는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 모두 다 성탄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성탄절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시작이 된 거죠. 성탄절의 은혜의 핵심은 기쁨인데,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는 어떤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라고 다 기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면 성탄절의 기쁨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지 영감이죠. 그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였고, 그리고 대단히 사람이 엄격하고 웃는 얼굴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다정한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가 왜 기쁨의 날인지, 왜 크리스마스에 일안 하고 쉬어야 되는지, 그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불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는 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아주 인색하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게으르거나 남에게 뭐 빌붙어 지내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살았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부터 주변에 있는 자기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다 나쁜 평가를 내리는 것을 듣고 그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그가 어느 한 사람의 장례식 장면을 보는데, 그 묘지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다그 망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가 열심히 살면 뭐해? 돈을 많이 벌면 뭐해? 그는 수존노야. 그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욕을 먹나 하고 그 묘비를 보니까 스크루지, 자기의 묘비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나요. 온몸은 다 식은 땀으로 젖었지만 그가 깨어 보니까 종소리가 들립니다. 성탄절 아침이에요.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꿈에서 본 대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정말 눈이 떠야 할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탄절 예배에 옷을 차려입고 갑니다. 예배 끝나고 빈민구제소에 들러서 그들을 돕고, 그리고 조카의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이 아주 영적인 꿈을 꾸었던 스크루지 영감의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기 전 스크루지 같습니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스크루지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탄절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를 점검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죠. 우리는 다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에 받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형편과 처지는 여기 있는 사람 다 다르지만 기쁨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인데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겠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빨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쁨 없이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천성을 가는 성도가 먼저 지옥을 둘러봅니다. 지옥이 어느 단계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곳에 왔을까 궁금해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왔나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온 뭐 특별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 이건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매우 심각한 도전이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기쁨도 없이 우울하게 늘 한숨만 쉬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눈이 뜨이기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런 꿈 한번 꿔보기를 그렇게 기대해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의 기쁨은 단순히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구주가 태어나신 기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찾아와서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만나는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 아주 작아지신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입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작다, 연약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성탄절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짐승들하고 밤낮 함께 사니까 교양도 없고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거짓말도 잘하고 도적질도 잘하고 이런 무리들이 당시에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곳이 그 목동들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천사들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보니까 목동들이 있어서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신 걸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일 거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일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는 않을 거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탄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탄절에 나오는, 성탄절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자리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이에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왜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을 택했을까요? 작은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아주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마구간에 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난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실 거라고,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사람도 성경을 읽어보고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구나, 나에게도 오시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겠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려고 성탄의 소식을 가난한 또 버림받은 당시에 따돌림을 받고 있었던 목동들에게 주님이 전하셨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던 겁니다. 천사들은 들판의 목자들을 주목하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어디에 계시더라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아무리 기둥 뒤에 숨어도 주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마치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뒤쫓아오고 계시잖아. 나를 추적해오고 계시잖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는 힘이 자꾸 여러분을 이끌고 있어요. 전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성공의 아주 참 뛰어난 목회자인 존 스타트가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존 스타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집요하게 쫓아오신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이 좀 어감이 듣기에는 거북함도 있지만 나를 집요하게 쫓아온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어쩌면 적합한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쓴 분은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분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신부가 되지도 못했고 의사가 되지도 못했고 군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마약에 찌들어서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다 끊어졌어요. 아버지도 버린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프랜시스 톰슨은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망했는데도, 그렇게 부인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오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프랜시스 톰슨의 삶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제일 첫 번째 썼던 가장 놀라운 그의 고백의 시가 바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꽤긴 시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어 다녔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에 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감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네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프랜시스 탐슨의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읽을 때 여러분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그 구절 속에, 시 속에 여러분의 평소에 느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 쫓아오시는구나.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주님이십니다. 이 성탄의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성탄의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존 스타트에게만 아닙니다. 프랜시스 탐슨에게만 아닙니다. 천국의 사냥개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남편이 5식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무덤 곁에서 살면서 옷을 벌거벗고 온몸을 자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살았던, 귀신 들렸던 그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시체가 되어서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나사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이 성경을 읽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똑같이 그렇게 찾아간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아셔야 돼요.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들판에 있는 목동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는 갑자기 놀라운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한때, 나에게 들판에서 목동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천사가 좀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갑자기 유기성 목사야, 이런 정말 놀라운 체험을 제가 했다면 그 다음 설교가 얼마나 놀라울까요?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치길래 봤더니 오 주님! 뭐 이런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다면 아마 틀림없이 제 목회와 제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 좀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 정말 들판에 있는 목동들이 천사를 만난 것처럼 스크루지 영감이 꾸었던 그 영적인 꿈을 아, 나도 좀 꿀 수 있다면 내가 떨쳐버릴까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극적인 변화가 내게도 일어날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들판에 목동을 부러워하지 마라. 스크루지가 꿨던 그런 꿈을 너는 바라지 말아라. 왜?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고 계시니까. 들판의 목동과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았어요. 들판의 목동은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제 안에 와 계세요. 아니, 들판의 목동을 제가 부러워해야 됩니까? 들판의 목동이 저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스크루지 꿈과 꾸었던 그 영적인 꿈,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를 제 삶 속에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천사의 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헛된 상상만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한 자리를 여러분이 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그냥 펴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천사들이 들었다는 그 음성, 그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스크루지가 꾸었던 영적인 꿈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엄청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나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술집 아들이었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뒤집어진 것은 아주 간단한 복음 메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인가? 아니,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나? 그것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니. 이분이 술집 아들이었던 이분이 그 메시지에 꼬꾸라졌습니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은 그분을 지금 이렇게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완전히 자신의 삶을 뒤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귀에 못이 박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 말씀에 인생이 뒤집어지고 우리는 귀에 못이 박도록 들으면서도 답답한 게 이렇게 많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심도 아니고 천국의 사냥개가 우리를 쫓아오지 않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까? 방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마음의 여유가, 자리가 없어요. 하루 종일 뭐하고 사십니까?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늘 외로우시고 소외당하시고 따돌림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이 왜 없어요? 삶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향한 내 자세가 주님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오지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정말 천국의 사냥개처럼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이유는 바로 그 주님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그 책 속에서 예수님은 잔치를 베푸시는 분,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잔치였다. 천국에는 하늘에는 폭죽이 터지고 별이 빛는, 그리고 천사들의 합창이 있어. 오케스트라에 천사들의 합창이 있었고, 동방박사 먼 곳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들판에 목동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정말 파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삶은 시작이 되었다고 그분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내내 잔치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주님은 늘 그렇게 하셨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하셨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임금도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면서 당신은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머리가 끄덕거려져요. 주님 그러신 분이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놀라운 삶이야. 그렇지만 머리로는 끄덕거려지지만 여전히 가슴은 뭐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어린아이의 퀴즈예요. 성경 퀴즈. 거기서 그냥 빵 터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퀴즈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짠입니다. 어린애 퀴즈라니까요. 어린애 퀴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짠 하셨다. 그 부분을 읽는데 그냥 막 웃음이 나왔어요. 네, 정말 어린애 같은 발상이구나.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랬겠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제자들은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근데 그때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잔치로 이끄신다고 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가슴으로 확 왔어요. 머리로만 이해하던 것과 가슴으로 오는 건 달라요. 그 어린애의 넌센스 퀴즈 같은 퀴즈 하나로 제 가슴이 갑자기 메시지가 제 것이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짠 하시는 것 같아요. 서재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치 옆에서 저에게 짠 하시고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웃으라. 웃어도 돼. 너는 웃을 수 있어. 저는 상당히 심각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고민도 많고 참 기쁠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일이 저에게도 많아요. 주님은 너는 웃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기쁨으로 하거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저는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너 유기성 목사 설교만 지금 집중해 듣지 마. 나를 봐, 나를.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은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성탄절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모든 생각과 감정, 판단 다 달라져요. 그게 성탄절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다 놀라운 섬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성탄절, 여러분 안에 주의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우게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뒤바꿔지는 역사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우리 나라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